클리닉 하지 마요. 진짜. 클리닉 하지 말고 고객한테 업세일즈 하지 마세요. 진심이에요. 그렇게 하셔서는 여러분들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짜 미용인으로서 정말 잘 되고 싶잖아요. 그러면 하지 마세요. 이거 두 가지 하셔서 인생 꼬인 디자이너들을 더 많이 봤지, 이거 두 가지 하셔서 성공한 사람 한 명도 못 봤어. 가장 중요한 거는 커팁이 인상이에요. 내가 얼마까지 올릴 수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해요. 얼마의 한계점을 돌파할 수 있나. 커팁이 5만 5천 원이 여러분들 비싼 것 같아요? 싸요? 비싸요? 고객은 비싸다고 느끼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똑같은 서비스에 똑같은 방식으로 똑같은 스타일이 나오는데 5만 5천 원이면 비싸죠. 그래서 제가 카테고리 크리에이터가 되라고 얘기하는 게, 나밖에 할 수 없는 거면 돈을 왜 안 내겠어요? 돈을 낼 수밖에 없지. 제가 오늘 마벨 꾸띠크 가서 메이크업 받고 왔거든요. 메이크업 받고 왔어요. 오늘 오래간만에 기분이 좋아서. 네, 그게 좀 다르죠. 메이크업 받으니까 받아야 돼요. 제가 메이크업 받은 원장님이 진짜 베테랑 원장님이에요. 그런 분한테 메이크업 받으면 어때요? 쌀까요 비쌀까요? 비싸지. 근데 왜 그분한테 받고 싶어요? 잘하니까. 그분밖에 못하니까. 끝. 설명 다 됐죠. 나밖에 할 수 없는 커트 테크닉과 프로세스가 있어야 고객이 돈을 더 많이 내는 거야. 그러니까 카테고리 크리에이터, 우리 살롱을 다른 데랑 똑같이 가는 게 아니라 한 분야에 있어서 새로운 메뉴를 갖고 쭉 올려야 되는 게, 그래야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번 카이정헤어가 성장한 이유가 뭐냐면, 결국에는 선불권을 없애고 객단가 중심으로 가서 실매출 중심으로 끌어올려서 살롱 비즈니스 판도를 바꾼 거잖아요. 그래서 성장을 한 거죠. 그럼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기존에 하셨던 그 정책 그대로 가서 익숙하고 매번 해왔던 것들을 갖고서 계속 끌고 가면 어떻게 30%를 성장시킬 건데요. 매출을. 말이 안 되죠. 바꿔야 돼요. 사람을 바꾸던, 기술을 바꾸던, 마인드를 바꾸던 바꿔야 매출을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첫 번째는 커트 매출을 5만 5천 원까지 올리는데 목숨을 한번 걸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1,500, 2천만 원의 매출을 하는 그 힘이 절반으로 줄어요. 그리고 모든 건 다 실매출로 생각하세요. 업세일즈에서 만든 뭐 서프라리스나 클리닉을 해서 만든 매출, 이거 다 뻥매출이야. 다 빼야 돼. 내 매출이 아닌 거야. 이건 가매출. 진짜 진성 매출은 내 순수한 파마값, 기본 파마값. 이게 계속 올라가야 돼. 그래야 쉽게 앞으로 계속 미용을 하면서 가치 부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브랜드에 테슬펌을 되게 잘하는 친구가 한 명 있어요. 매출 안 떨어져. 근데 안 떨어지는데 유지는 잘 되는데 매출이 왜 안 올라가는지 알아요? 기본 단가를 올려야 되는 거거든. 그럼 기본 단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갖고 있는 기본 테슬펌의 단가를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얼마 받아요? 16만 원 받죠? 테슬펌. 그럼 기본 단가 올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명했잖아. 어떻게 하라고요? 카테고리 장르를 창조하고 나밖에 못하는 포트폴리오를 만들고 나밖에 못하는 테크닉을 넣어, 나한테밖에 못한다는 증거를 마케팅으로 뿌리면 고객들이 돈을 더 쓰겠죠. 하세요. 하시겠죠? 저 친구는 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매출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하는 똑같은 것들 따라하고 남들이 하는 것들 배워서 의미 없어요. 제가 딱 설명드릴게요. 기술교육 받으러 갔을 때 타인의 기술교육 받는 경우가 많잖아요. 저는요 이렇게 설명드려요. 남의 감성을 왜 배워요? 여러분들, 남의 감성을 왜 배워? 내 감성이 아닌데. 저는 기술은요 베이직을 배우는 게 끝이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 내가 그림을 그리고 싶으면 어떻게 해요? 그림을 그리는 테크닉을 공부하죠. 그럼 그림을 그리는 테크닉이 끝나면 누군가의 작품을 모방 카피하나요? 그럼 작품을 만들 수 없겠죠. 테크닉이 습득됐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돼요? 내 감성을 크리에이팅 해야 돼요. 그럼 감성 도전을 해야지. 내가 갖고 있는 스타일에 내 감성을 도전하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좋은 디자이너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과 자기개발은 장기적인 성장 기준을 놓고 봤을 때 내가 이미 베이직 교육이 끝났다면 감성 트레이닝을 하셔야 돼요. 감성 트레이닝. 저 같은 경우는 오늘 하는 이 미용 경영학을 정립하기 위해서 책을 지금 쓰고 있고 거의 다 써가요. 한 80% 썼거든요. 근데 80% 쓰면서 제가 책을 못 마무리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하나의 약간 순환력이라는 키워드가 머릿속에 떠오르면 그거를 공부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가 쓴단 말이에요. 논리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찾아봐요. 계속 찾아보고 계속 공부하고 계속 생각해보고 계속 느껴봐. 그래서 머릿속에서 이해가 되고 실질적으로 내가 이걸 습득했다라고 내 느낌이 떨어질 때까지 책 한 권 쓰는데 시간이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로 내가 베이직한 부분들이 완성이 미완성이라고 됐잖아요. 오늘부터 그냥 베이직을 공부하세요. 그래서 제가 사순 커트부터 배우고 시작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베이직의 완성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감성 표현력 좋아져요. 여러분들은 공부를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내가 초적인 역량을 성장할 수 있도록 경영을 하셔야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